사초소, 사초소 수신감도 어떠한지? 수신감도 아주 깨끗한 삼삼 이상부. 개졸리네. 김문기 사모님,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. 제가 경계하겠습니다. 동스,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? 지금 말씀이십니까? 그럼 내일 뭐 먹고 싶을지 묻겠냐? 이 새끼가 이씨. 지금 스니커즈 먹고 싶습니다. 스니커즈? 야 씨, 너 먹을 게 없어서 신발을 먹고 싶어해? 아, 예, 제가 신발 킬러입니다. 먹어라, 스니커즈. 이건 투옥스지 않습니까? 자식, 챙겨줘도 지랄이야. 내놔 그럼. 농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난 너 보면 내 동생이 그렇게 생각난다. 상병님, 동생 있으십니까? 아니, 나 3대 독자. 저 갑자기 한심자 표정이 떠올랐습니다. 아니, 동생 있었으면 너 정도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좀 닮기도 했고. 근데 너 밖에서 뭐 하다 왔다 했지? 그냥 이따 왔습니다. 그냥 이따 온 건 또 뭐야? 사실 집에 빚이 많아서 쫓기듯 왔습니다. 빚? 예,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집 보증금까지 빼는 바람에 집이 없어졌었습니다. 그러면 생활은? 아, 어머니 병실에서 쪽잠 자면서 알바하다가. 새끼 효자네. 난 코인에 집안 돈 다 갖다 썼다가 폭망해서 입대한 건데. 헐, 얼마 정도 넣으셨길래? 몰라, 얘기하기도 싫어. 이럴 땐 그냥 간첩이나 탁 나타나야 되는데. 간첩 말씀이십니까? 어, 바다 건너오는 북괴군 잡으면 바로 3억 지급에 한 달 휴가일걸? 와, 3억이면 아파트 한 채인데. 아, 아니다, 반씩 나누면 1억 5천이니까. 나누긴 무슨, 잡으면 니 다 가져라. 진짜십니까? 그럼 상병님은? 됐어, 어차피 있지도 않은 돈 내가 선심 쓴다. 감동입니다. 저 남은 시간 동안 이러고 있겠습니다. 근데 한 100년에도 안 나올걸?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이 엄마. 에이, 그냥 포기해야겠다. 대세 전환 개빠르네. 아무튼 나 잔다. 간부 언어 잘 봐. 예, 걱정 마십시오. 아, 씨발! 대박! 대박! 응? 야, 이 새끼야, 미쳤어? 시끄럽게, 씨. 북한군입니다. 김문기 상맨, 북한군! 질투소 전방 200m 지점 적 한 명 발견. 즉각 조치하겠습니다. 김문기 상님, 제가 나가서 수화하고 포박하겠습니다. 야, 아니야. 내가 할게. 내가 선임이니까. 아, 그래도 포상금 받으려면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? 새끼, 뭔 개소리야. 반띵해야지. 무슨 말씀이십니까? 넌 임마 장난을 다큐로 받아들이냐? 진지충도 아니고.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? 야, 이 새끼야. 너 미쳤어? 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시냔 말입니다. 야, 우선 총 내려. 이런 포상금이고 뭐고 영창 급행열차야, 병신아! 북한군이 쌌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야, 알았어. 돈 다 네 거, 어? 다 가져. 그럼 일단 간첩 새끼부터 끌고 오십시오. 저는 손에 든 게 좀 있어서. 아씨, 야, 없어졌잖아! 총알 나갑니다.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. 야씨, 니가 개지랄 떠는 사이에 사라졌다고! 이런 포상금이고 뭐고 우리 좆대는 거야, 새끼야! 아씨발, 내 3억 씨. 야, 이동철, 우선 그 새끼부터 찾는 게 우선이다. 그래야 3억이든 1억 5천이든 먹을 거 아냐! 왜 또 나누십니까? 지랄 말고 앞장 서십시오. 어디 있는 거야, 씨. 싫으면 닥치라고. 살려주세요. 어이씨, 멈춰. 모가리 떼주고 싶지 않으면 나가리 여물고 보고부터 넣어라. 이상 없다고. 저기요, 이러면 죄만 더 생겨요. 닥치라오. 내래 뱃돼지에 미제 기름 가득한 남한 새끼들 모가지 따서 조선 인민공화국의 별이 데려온 것이지 말이야. 김문기 상배, 살려주십시오. 이 갓나 새끼가 도른기야. 이 새끼 뱃돼지는 갑옷이라도 둘렀네. 확 모가지 따버리겠어! 어, 따. 죽여버려. 어? 그 김문기 상배! 그 새끼, 조금 전 돈 때문에 내 대갈박에 총겨놓은 아주 어마어마한 씹새끼거든. 상배, 저 죽으면 저희 집 더 힘들어집니다. 제발 도와주십시오. 3억 다 드리겠습니다.
지금 너네 상황 판단이 아이 되는 기니. 지금 니들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은 내야 내! 내야 내 개웃기네. 무슨 북한판 프로듀스 101이냐? 쑤셔 빨리! 김문기 상병 진짜 잘못했습니다. 살려주십시오. 이 갓나 새끼 닥치고 빨리 보고하라! 야 이 새끼들아! 너네 방금 초상 치를 뻔했어. 알아? 통신병 두고 나만 바로 왔으니 망정이지. 새끼들 나라 지키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만 빨갱이 새끼한테 대가리나 잡히고. 아유. 어? 안 죽었네? 와 이거 병사 두 명 구하고 간첩도 생포하고 걔 나이스인데 포상금에 두 계급은 진급하겠어. 야 뭐하냐? 당장 포승조 갖고 와 인마. 요즘 간첩 잡으면 얼마 주더라?